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역사 읍연대 강의 시간을 앞도막만 하고 뒷도막은 가서 강상원 박사 강의로 대체한다 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 또 멀리 부산에서부터 그냥 날아오시는 분 등 계십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오늘 좋은 강의에 감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 박사님 나오십시오. 네. 제가 강 박사님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 한다면 키가 조금 큽니다. 그 애는 다 밑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박혜옥 회장님으로부터 이 역사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김정근 교수는 실제 내 제자입니다. 김정근 이 사람은 두뇌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아. 아인슈타인이 350이라면 365입니다. 두뇌가 대단히 영특해. 그런데 이 양반이 다른 것보다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마 학계에 있는 어떤 교수나 박사보다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두뇌가요 365라면은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저주하는 말을 했어. 오래 살라고 자꾸 그래. 오래 산 거 욕이야. 에? 그런 저주가 어디서? 그리고 우리 역사학회 여러분들, 우리 김정은 교수는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역사 지식이 있고 해박하고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근 영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담양 여망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신 한국의 과거 1500년에 2000년 역사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고 문화를 선양한 그 어른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신숙주 선생입니다. 고령신수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문화선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언어하고 역사,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주철학을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도 우주철학을 가지고 거론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세에 와서 그 서구가 물질 문명이나 기계 문명 그거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지. 내가 어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다 하는 말이 나와. 그 아담과 이브가 누구냐 하면은 어원으로 내가 하니까 우리가 견우직녀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 견우가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직녀가 이브야. 그걸 갖다 거기다 쓰셔놓았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이 완전히 박살난 거야. 언제 그렇게 했느냐? 슈멜 문명 지부 있잖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의 삼각주 평야가 우르 지방입니다. 거기에 슈메르 문명 근원이야. 그거를 개척한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이족이 언제쯤 되느냐면 단군 왕검이 건국하기 전에 바로 그걸 완성한 민족이 우리 통일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어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역사가 보면은 중국의 하광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동이원류사, 여망원류사 등 어마어마한 하원류사 이런 것을 저술한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의 이 서문을 보면은 우리 동이족의 문명이 과거 만년 전에 어디냐 하면은 감숙성 고원에서 출원해가지고 중국 전역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산동반도로부터 어디로 오느냐면 양자강 그 다음에 지금 상해
이 일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 반을 갖다가 우리 동이족이 문명을 개척한 민족이 오직 우리 동이족이다 하고 이 서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 그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역사하면은 한반도의 국한은 그 외놈들의 식민 사관에 빠져가지고 우리 역사가 뭐가 있느냐, 우리 문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미국 뉴욕에 가보세요. 또 LA 가보세요. 우리 교포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걸읍니다. 열등의식에 젖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다방면에 걸쳐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 나 이 새끼들이라고 나 욕을 합니다. 이 개새끼들이다 이 말이야. 이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야. 그것들이 대통령을 하고, 그것들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것들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그것들이 무슨 총리를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희망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유태인을 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그들이 눈물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Weeping Wall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우리가 과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상이 세운 그 지계석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옵니다. 지금 제가 미국서 저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거기 유태인한테 내 지도 교수가 유태인이었습니다. 내가 동양 철학 사서 상경을 읽고 내가 서양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졸업하는 때까지 철학 전부가 스트레이트 A를 맞은 사람입니다. 내가 스트레이트 A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컬럼비아 대학에 고종 왕제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혜경 씨. 1972년도에 만나가지고 비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제 코너, 도서관 코너에 한국학 전서가 불과 열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때 나는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는 말을 하지만은 반만년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적에 야만민족이지 어찌 우리가 문화민족이냐 하고 나는 통곡하고 컬럼비아 대학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국에 다시 온 겁니다. 와서 보다가 제가 이제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과하다 보니까 법화경을 제가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전부가 이게 전라도 토속 사투리요. 거시기, 모시기, 구랑께 모든 것 전부가 전라도 토속 사투리요. 아,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내가 2000년 1월 22일 국회 도서관에다가 The Research of Korean Etymology라고 하는 그 논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판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원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원의 근본은 다름 아닌 신숙수 선생이 편찬한 동국정운이었습니다. 동국정운 6권으로 되어 있고 한자 12,000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한자를 갖다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았습니다. 그 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내가 고찰했습니다. 그 동국정운은 어마어마한 운서이며 거기에서 동서원의 뿌리인 보모가 출토됐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신숙수 선생의 동국정운이야말로 동서원의 뿌리가 담긴 어마어마한 운서요. 동서고금의 둘도 없는 최고의 음원학자가 바로 신숙수 선생이라는 것을 제가 전 세계에 갈파했습니다. 제가 그 출간한 그 비밀서는 적어도 7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그 다음에 프린스턴, 명문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4번, 5번 감사장이 저한테 도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어원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원의 뿌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예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디 가든 내 가슴에 총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갈파할 것입니다. 또 역사를 고고하건대 이 중국의 유명한 하광학 선생이 저술한 동의원류사입니다. 이 동의원류사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동의족의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고 중국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석권한 민족이다. 그리고 태평양군도 인도 진압한도 그다음에 남북 미중 전체에 걸쳐서 한민족의 역사는 장대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는 여러 역사 학도들이요. 우리 민족사는 전 세계를 갖다가 장악한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역사 깊이를 여러분들이 펼쳐나가고 전 세계에 갈파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어원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은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전쟁이 산동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동반도 산성에서 성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제는 200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6만 호에 달았습니다. 76만 호면 한 가족이 5명 내지 7명이라 하더라도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이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비참한 생활에 봉착해 했습니다. 고구려 유민 500만 명입니다. 도합 800만 명, 1000만 명이 신라의 김춘추와 김현문이, 김범민, 이 매국노 작가들이 중국, 당나라 고종하고 소정방위와 결탁해가지고 삼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신라는 매국노입니다. 삼국 통일이 아니야. 삼국 멸망이 대륙에서 벗어지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최후국 형태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여기에 분산해서 있습니다. 민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역사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세계사에 미치는 이 장대한 역사의 사실을 갖다가 전 세계에 우리가 고발하고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근본을 갖다가 모르고 단지 삼국이 전쟁하고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다고 하는 이 가상적인 거짓말 매국노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헤쳐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새로운 민족으로 도전하는 민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엉터리 없는 애국가를 부르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이 나 보호하사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우리가 먹히고 항상 바보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윤치호가 지은 그 애국가는 매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주철학사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갈파해 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원 연구를 많이 하고 사전을 500만 자를 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컴퓨터에 찍은 글자가 천만 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도 바빠서 이런 데 제대로 내가 참석하진 못하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동의 원료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백제가 200성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200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 전쟁으로 인해서 천만 명이 파산하고 거기에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말이 각설이란 말은 깎구듭니다. 각시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수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살 길이 막연해.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동양설이라 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신라 매국노 신라 때문에 이와 같은 천만 명이 넘는 과거 1300년 전에 그 역사의 비극은 피눈물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언어 조각 어원을 조금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원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어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각설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희망을 걸려면 저는 역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를 아는 민족은 지혜롭다. 역사를 알면 그 나라가 흥상하게 된다. History makes men wise. 대단한 말입니다. 역사, history makes men wise.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통찰하게 알고 역사 모든 민족이 역사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살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서 대표로 간 분이 함영당이었습니다. 함영대사는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왜 왔느냐 하는 질문에 나는 이등박문이 목을 잘라서 소변에 담아가지고 고국으로 가고자 이곳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의식이 그만한 정도는 돼야 합니다. 역사는 생명입니다. History can be defined as organic system of vital our history. 역사는 우리의 유기적인 유기체입니다. 지나간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보세요. 박근혜가 얼마 전에 반군 신환이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3월 21일부터 두 달에 걸쳐서 반군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반군 공화국은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반군 공화국은 다름이 아니야.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이라고는 그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홍익인본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리퍼블릭입니다. 라틴말로 레스프리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일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정치입니다. All kind of wealth and money must be used for the advantage of the all kind of people. 그것이 공화정치입니다. 공화정치를 베푸는 건 인류 역사상 단군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2000년 전에 공화정치를 외친 사람이 단군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대수로 보자면은 맹자님은 저보다 57대 손입니다. 내가 맹자님의 57대냐. 맹자님은 박제의 선조입니다. 지우천왕 몇 대 손인지 아세요? 180대 손입니다. 내가 지우천왕의 180대 손이에요. 이런 어미하는 역사를 갖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이나 학계나 매국노 역사학자들이 완전히 날조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 무시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언어 무시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전라도 토속 사투리는요 하나하나가 산스크리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시기, 그랑께, 꼬막 하나하나가 모두가 산스크리트입니다. 산스크리트를 말하는 민족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민족입니다. 한글 말하지만은 한글의 약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하지만은 그 한글을 쓰다 보면은 누구도 학술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서문을 들어가기, 본문을 몸체, 결론을 나오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갖다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훈민정음이 살려면은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고 산스크리트를 병기하고 영어로 다 해석하는 이 병기 작업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훈민정음은 단순한 발음 기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 한글의 비밀을 다 풀어냈습니다.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가 아니면은 훈민정음 해제 해례를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저 유명한 신숙수 선생이 찬술한 동국정운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내가 풀어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음운서고 이제 세계 언어의 음운의 중심 철학이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민들 전혀 모르고 학계에서는 그 동국정운을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폐기한 것을 내가 다시 주워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인터프리테이션하고 비밀을 풀어서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명문대학 도서관에 비치하고 그로부터 네 번의 감사장을 내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어미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역사적 어원을 갖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에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와 문화국가 민족으로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간성 중심되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단군이란 말은 우선 되는 대로 해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니까 한자로 단군이라 이렇게 쓴 게 여기 있는데 단군하니까 단목지하에 뭐 나라를 세운 사람의 엉터리 없는 소리야. 단우란 말이 우리가 단오절 하잖아요. 단오절 하면 단오절 단우 라자입니다. 단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갖다가 단우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몽고에서 말 타는 걸 보면은요 말이 막 달려가잖아. 근데 그 말 위에서 서 가지고 활로 다 쏘고 또 서 가지고 뒤로 다 쏘고 활로 이런 정도가 신출기모라는 영웅을 단우라고 그랬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우라고 그러면 단우 군 군아 단우 군아가 이 활 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예라고 그랬었어요. 예. 예가 단우야. 그래서 활 잘 쏘고 말 타는 사람을 단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성계 장군이 말 타고 활 쏘다가 어떤 일을 봤냐면은 말 타고 달리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근데 말이 그 관역을 지나가기 전에 화살이 그냥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칼로 쳐 죽여. 죽이고 나선 다른 말을 가지고서 말을 타고 달리잖아. 근데 관역이 확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화살이 와서 관역에 콱 쳐. 그때 단 그리고 왕국입니다. 그만큼 돼야 돼. 그러니까 치우천왕이다. 강감천 장군이다. 나 강감천 장군의 33대 손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은요, 말 위에 있는 듯 구름 속에 들어가. 구름 속에 있는 듯 말 위에 있어.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것이 단군이야.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잖아.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아니야. 십진범포 하면은, 자축인 묘 진사오미 시루스레 경신인계 인자여. 그걸 갖다가 지금 왕자로 봐가지고 단군 왕검. 단군 임금이요. 경신 임계 그러잖아. 임자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산스크리트로
님입니다. 님이. 오늘날 님님 뭐 그러잖아.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 임금이요. 단군 왕검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요게 옥스퍼드 사전 509페이지에 나옵니다. 누구라고 그랬냐면 단군 임금은 석가모니 부처 선대조 할아버지다 그렇게 돼요. 여기 오늘 기록했지만은 북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아, 북사. 요거 동의원료서에 있어요. 북사에 보면은 백제나라는 마한의 속국이었는데 그 마한은 바로 석가모니 족속 나라에서 출원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나 역사가 우리가 석가모니 족속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석씨가 있잖아. 옛날에 석씨 있잖아. 석씨가 전부 석가모니족. 그 다음에 저 주석석자 있잖아요. 이것도 석가모니족이요. 이게 뭐냐면 싹기야족이라고 그래서 석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근원이 지금 네팔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 거기서부터 지금 저 운남성 참화고도에서 나오죠. 운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동성, 사천성 등등의 근저가 바로 산묘족의 근원지입니다. 거기서 난 분이 치우천왕이에요. 그 근처에서 난 분이 실롱씨입니다. 이 역사의 근원이 정확히 단군이란 말이 The name of one of the ancestors' name of Shakyamuni Buddha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이걸 자르려고 너희는 아니다 그래. 중국의 저 나쁜 역사학자들도 아 너희가 그게 아니야. 그러나 북사 역사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북사에 그랬어. 오늘도 내가 여기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나 역사가 석가모니 족속하고 일치하고 우리 말이 동서원의 뿌리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사라진 무제국이라고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사라진 무제국은 지금으로부터 1만 5천 년 내지 2만 5천 년 내지 3만 년 전에 태평양 가운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인구는 6,400만이고 그 대륙이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을 때 완전히 미국 하와이를 중심으로 약간의 땅 섬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우리 말의 어원이 거기서 발견됐어. 두 번째 거기에서는 거성 문화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도 뭐냐면은 천하대장군 치하여장군 있잖아요. 거성 문화의 심볼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연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꽃이 다름 아닌 2만 5천 년 내 3만 년 전에 이것이 지금으로 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다음에 이제 마고 문명 등등으로 해서 퍼져간 것이 이 불교의 그 연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상이나 부처의 불상은 정확히 사라진 무지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단지 2500년이 아니라 최소한도 10만 년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 동의 문명 기원 사략이라고는 역사서를 몇 달 전에 편찬해 냈습니다. 2500페이지다라는 것은 세 개 책을 3부로 나눠서 출판했지만은 거기에 뭐를 얘기했냐면은 중국 역사라고 하는 그걸 다 떼내비느라고 우리의 역사의 근원은 사라진 무제국 태평양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있는 모든 유적들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마고 문명으로 올라가서 지금 도낭 감숙성 일대에 있었던 15,000년 전에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에 그대로 사라진 무주국의 모든 문물, 유물이 그대로 거기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중국의 하남성으로 와 실롱시, 복희시 등등의 나라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정북쪽으로 올라가서 몽고,
내몽고 연영성 지방에서 흑피옥과 홍산문화 유물을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우리 통일족입니다. 그거는 저 유명한 박재상 선생이 저술한 부도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마고성에서 살다가 기후변화, 지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민족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동쪽으로 간 동남쪽으로 간 민족이 다름 청국지라 그러고 서쪽으로 간 민족이 백소시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흑소시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북쪽으로 간 민족이 황궁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부도지에 있는 그 역사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00년 전에 우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던 그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산 권륜 저 서쪽으로 간 것이 다름 아닌 우리 통일족 중앙아시아까지 전부가 우리 통일족의 강역이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산스크리트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슈멜 문명 지구에서는 야체를 가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체를 가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여왕을 슬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원 파편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은 쌀을 살리라고 합니다. 살. 살이 산스크리트예요. 그 언어 하나만 봐도 쌀의 역사는 최소한도 8,000년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가 몇이냐 할 적에 나이 하잖아요. 영어로 라이를 말하는 라이를 말하는 라이는 기장 같은 매물 그런 곡식입니다. 라이는 적어도 1만 5천년 전에 곡식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서북쪽에 저 라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라고 안 합니다. 벌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말로 벌이 보리밭이지 보리밭이 아니야. 벌이라고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것이 재배된 것이 만년 전후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쓰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챙기질 하잖아 쓰레라고 쓰레가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갈 때 그 챙기로다가 저 코너나 이런 데 갈 때 리레레레레레레 소보고 돌라고 이리 돌어 그래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옥스퍼드 사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야 짜짜 그러잖아. 기운 내라 그 말이야. 이리야 짜짜가 왜 옥스퍼드 사전에 있어? 그 다음에 거시기 말이요 그러잖아. 거시기는요 영어 계사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찾아서 생각해가지고 말하겠다 그 말이야. 거시기 말이요. 이거 엄연한 말입니다. 그랑께 그런다고. 호남 사람은 그랑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밝히는 바이다 그 말이야. 놀랍습니다. 그랑께 그런다고. 또 그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너에게 고하겠노라 그런 말이야. 이 호남물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황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또 경상도 뭐 니 바문나 그런다고. 이게 산스크리트예요. 니 밤운나 그런다고. 왜 밤이라고 그래? 밤이란 말은 VAM이요. 밤운나. 웃다. 밤이란 말은 어머니 젖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니 밤운나. 밤웃다. 밤웃다 카이. 완전히 산스크리트. 왜 올려라 그러지? 산스크리트. 왜는 밥이란 말이요. M-E-V-E 무엇을 먹는 음식을 매라고 합니다. 매 올려라. 적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적.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뭐야? 전라도 말 덕끝이다. 덕다. 보성녹자를 덕다. 덕다를 산스크리트로 한자는 적이라고 써놨다. 이 한자는요 모두가 범어의 발음과 뜻을 갖다 박아놓은 것이 한자예요. 고로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라는 사실을 내가 700페이지다라는 주석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자야말로요 세계 최고의 언어 문자입니다. 두 번째로 산스크리트가 최고 문자, 한자가
두 번째 최고 문자, 라틴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받침 원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발음기호를, 보모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발음기호 밟고 간다면 리얼비브 이런 걸 못했어. 그러니까 말이 반벙어려. 말이 반벙어려. 일본 놈들도 지금 800년 전에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아이오에오라고 만들었잖아. 아이오에오가 보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받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말을 밟고 간다면 못한다고. 심취라고 못해요. 이 묻지. 이 바보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란 말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바보. 아마 욕 중에 제일 더러운 욕이 바보입니다. 아, 욕 중에 제일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는 뭐야? 팀미드. 스튜피드. 스튜피드 바보면요. 미국에서 애들한테 조그만 애들이 잘못된다 그래도 팀미드, 스튜피드 하면요. 통곡하라고 그래. 그 제일 더러운, 쌍방법 배치보다 더 더러운 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중국 짱꼴라라고 그러죠. 왜 짱꼴라냐면 짱이라는 선은 시끄럽다 이거요. Make noise. 꼴라는요,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Speak indistinctly. 그래서 짱꼴라라고 그래요. 그것이 산스크리트 보모 문명에서 멀어진 원주민을 갖다가 짱꼴라라고 그래요. 중국 애들도 알지. 짱꼴라면 저희들 욕하는 줄 아는데 그게 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어원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다 생긴 이제 백제족이라 해모스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 하면은 해모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야. 한국대학에 그저 고조선 연구하는 윤내연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보다 이제 나이도 적어. 이제 내가 놀러 갔지. 이제. 윤 교수 어떻게 지내요? 예, 잘 지내요. 저 박사님한테 제가 연구한 고조선 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구만. 갔다. 전부 뭐 처음부터 내가 어원을 조사했어. 해모스를 갖다 해모스 마이라고 써놨더라고. 아 이거 봐. 다음에 나가서 윤 교수 해모스가 어째 해모스 마이요. 왜 해모스 마이요. 어디서 그 어원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 천만에. 이게 태양이란 뜻입니다. 요 K자가 무성일 경우에는 해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이게 모스는 마하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the glory of heaven. 하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해모스라고 썼느냐 하면은 북부의 시조야. 단군 40질대 고열가가 이거 무능한 정치를 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북부의 시조, 해모스가 정권 달라. 너 유지 못해. 그래서 인계 받은 그 위대한 해모스 왕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해모스가 아니었으면요. 단군 나라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모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마고성이고, 요 돈왕이고, 천산 콘윤이 여기 있고, 여기가 네팔이면요. 여기서부터 북부에 단군이 있었어요. 지금 저 환단고기에서요, 지도를 대부분 잘못 표기했더라고.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식민사관에 근거해가지고 부여가 만주벌판에 있다고 기록한 거짓말입니다. 전혀 거짓말이에요. 북부여 시조 해모스가 여기서부터 단군한테 정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부터 여기서 일이 옮겨오는 거야. 그러면 해모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추몽입니다. 주몽은 주도 먹고 사라고 돼 있어. 우리가 주몽이라고 쓰잖아요. 이 주몽이 원래는 주도 먹고 사요. 주도 먹고 사요.
요거는 현명하다는 뜻이고, 요거는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방자. 그래서 주몽이란 말은 a wise liberator. 그래서 북부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북부여 지금 천산 곤년 이쪽 서방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한 5천리 내지 마일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왜? 그저 북부의 시조 해모스의 그 적자 왕자들이 죽이려고 그래.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몽이 동남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에 어떤 보슬수라고 하는 강이 있어. 강 앞에 도달하니까 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몽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나는 일자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어찌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고 이러냐.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에 바다 그 강에 살던 많은 자라떼들이 일어나서 다리를 놔줘서 그 위를 지나갔다고 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부여가 만주에 있으면은 이 동해안으로 빠져 들어갔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식민사관 학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 더러운 외놈들의 뇌물을 처먹느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힐 적에 전 국민은요, 너도와 같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 우리는 도전적인 역사와 문화를 우리는 전 세계에 뿌리겠노라. 예.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아사달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만주벌판 어디에다 아사달라다다 하고 있습니다. 아사달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입니다. 아사드는 아 사드 나르 아사달이란 말은 임금이 수도를 옮기잖아.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안시성 같은 성은 아사달입니다. 왜? 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밖에다가 도랑을 파고 적진이 그 또랑을 건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드는 성을 갖다가 아사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옥스퍼드 사전에 근거하면은 invincible castle이요. 난공불락 성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 아사달은 어떤 왕조가 있든지 간에 그 수도를 갖다가 아사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오늘날 엉터리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 하니까 아침과 관계된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바보 역사학자는 다시 모든 것을 교정하기 바랍니다. 아사달 하나를 지금 오늘까지 못하고 있어요. 아는 부정입니다. 사드. 외워쌀 수 없는 성이다. 그 말이요. 그걸 아사달이라고. 그래서 이 어원 정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원을 알면요. 한문으로 아무리 돼서도 그것을 파헤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고 역사를 보면은 사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고 역사에서 이게 중국 문명이 아니요. 전부 한국 문명이요. 동이족의 문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달과 뭐냐 하면은 요 사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옛날에 도시국가가 지금 히말라야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이게 히말라야 수미산을 중심으로 저 인공위성에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15,000년 내지 2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산중에다가 이와 같은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국가가 다름 아닌 아사달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인공위성에 촬영한 이 저 히말라야 산에 점점이 이것이 통이족이 건설했던 히말라야 산의
흔적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뭐 한반도에서 만 년, 5천 년을 살았니, 만 년을 살았니, 영원히 살았냐,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요. 저, 주시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시경이 지금부터 70년 전에 자기가 저술한 그 책에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한반도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학자들이 이 한글 학자들이요. 한글의 비밀을 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거짓말 했습니다. 저 유명한 무슨 뭐 국문학자 누구누구 이모 이모 하잖아요. 전부 거짓말 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비밀을 어떤 학자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파헤친 학자는 없습니다. 내가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를 연구했기 때문에 거시기 모시기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전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명문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거야. 어원도 중요하지만은 어원을 통해서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어원과 우리 민족의 그 풍속과 연원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악이라는 것은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이누, 이나, 우후, 대사. 대사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나는 왕을 말합니다. 어진, 와이스 킹. 어진 임금이 무엇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다스리는 도시를 천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축하면은 외놈들이 한국 사람의 역사를 끊으려고 그거는 천축은 인도지 너희 나라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로 이나 우대사입니다. 이나는 산스크리트 이렇게 씁니다. 이나는 어진 인왕을 말합니다. 어진 왕을 이나라고 그래요. 어지린 자를 이나라고 그래요. 어지린 자, 사람인 자. 어지린 자 사람을 갖다가 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진 임금이 백성을 위해 다스리는 도시다. 그래서 이나 우대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옥스퍼드 사전에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천축이 인도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의 상고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외놈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외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토속 족속을 갖다가 차이나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와서 교화돼서 변방에서 들어온 사람을 차이니스라고 그래요. 그런 민족을 차이니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에 가 살잖아. 나 차이니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은 차이나맨이에요. 짝불라요. 이 역사의 분단을 어원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의 그 동국공정이다. 중국 역사와 변화도 우리가 이깁니다. 하광학 선생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술한 사람이야. 천만자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서를 보면은 내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동의원료사다 이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자료를 기술해 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 그 자료에서 뽑았습니다. 내가. 뽑아가지고 조선 동의 문명 기원 사략이라고 역사서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도 명문도서 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컬럼비아 대학으로부터 그 역사서를 받고 감사장이 또 나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절대로 감사장 안 줘요. 내 역사서를 보고 나는 영어로 한문으로 산스크리트로 그 에티몰로지를 다 다뤄놨어요. 놀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 어떤 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서울대학 총장이다 누구다 해도 한 사람도
한국학 연구를 해서 명문대학에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20년간 전부 그걸 보냈어요. 누구나 돈 된 사람 준 사람 없어. 내 개의 차사로 인해가 밥을 못 먹어도 내가 그걸 해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내가 최근에 저술한 단군 기원 사략을 보면요. 단군 공학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관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갖지 못하면은 역사 공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늘 공부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 어원이나 역사의 근원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 우리를 따라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이브가 견우직렬한 사실을 내가 발표하면서 천주교의 어떤 신부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기독교의 많은 경전 가운데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언어들이 많은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러길래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 200단어다, 300단어다 하면 적어도 당신이 1000억은 가져와야 돼요. 1000억 단어, 1000억은 가져와라. 그러면 연구원을 시켜가지고 하고 내가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천억도는 즉 값싼 거예요. 값싼 거, 천억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몰라. 아, 아브라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령을 떨친 사람이야. 망령을 버린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그게 도인이라 이거야. 놀랍죠? 도인이란 뜻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야. 얘들 그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 있고 모르잖아. 요한복음 보면요 1장 1절에 세상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헤아리 못하더라 하는 구절이 나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요한은 광명의 화신이다 그랬다. The light come into this world. People could not comprehend it. 어때요? 내 거짓말해? 세상에 이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헤아리지 못하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light come into this world. People could not comprehend it. 그 헤아리지 못하더라. 우리 민족은요, 과거 마고성에서 살면서도 북극성, 북두칠성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북두칠성, 북극성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고 문명이란 말은 바로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 마고. 이게 뭐냐면 북극성을 말하는 게요. 북극성. 북극성, 북두칠성을 말하는 게 마고예요. 북두칠성이 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북극성, 마가, which preside over, once birth, or once fortune in the world. 마고 문명이란 말은 북극성이 모든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운명을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잖아. 묻고 칠성판을 덮은 후에 봉분을 합니다. 봉분은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둥근 거는. 그래서 칠성판을 덮고, 칠성판을 덮고 봉분을 만들으면은 그가 북두칠성에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주 사상을 가졌으니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허 딸랑 그러잖아요. 어허라는 하늘로 향한다 뜻이야. 어찌 그대가 하늘로 향하여 발걸음이 그리 빠른지요 하고 그 요령을 움직이면서 얘기하네요. 어허 딸랑. 딸이란 말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reach, arrive. 랑은 어찌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그래서 어허 딸랑 어찌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리 발걸음을 빨리 돌리십니까? 어찌 발걸음을 그리 급히 가십니까? 하는 뜻이 어허 딸랑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에헤야 대야 에헤야 대야 그 뭔지 몰라. 에헤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은 돼야 만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헤야 대야 에헤야 대야 그럽니다. 이런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민족의 이 폭넓고 우주적인 이 사상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가장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 다음에 평화롭게 지내는 그 동이족의 철학 사상입니다. 우리 동이족은 누구를 침략하고 누구를 살상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단군 왕검이 훌륭 임금이 훌륭하다 하는 것도 인류 역사상 칼이나 무기나 살상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고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의리에 따라서 움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가 대단한 줄 알고 미국의 풍속이 대단한 줄 알고 독일의 풍속이 대단한 줄 알고 영국의 풍속 그들은 야만입니다. 야만입니다. 왜? 칼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불이 나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가게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딴 사람이 여기다 돈에서 가게 만들어 어느 날 이거 불질러. 어느 날 불질러. 이런 원수 갚는 나라야. 미국이 산업화된 최첨단의 나라로 지구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저 거리에 노숙자가 한국의 100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100배가 넘어요. 나는 그래요.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과 우리 민족의 걸어갈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달동네에 살든 움막에 살든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나는 갈파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생활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 네 악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저 산악 지역에다 만들어낸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는 아가라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성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산악지역에 도로와 하이웨이를 갖춘 그곳이 바로 아가라라고 그랬어요. 이거 옥스퍼드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단지 무슨 산맥이다, 산이다 하는 말로 잘못 역사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말은 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스트리트, 메트로폴리스, 에스토폴리스, on the lofty heights, 그 고산지대 만들어가지고 the equipped with highways, roads in the deep mountain range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저 오늘 다 정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또 헤브루 이 헤브루란 말이 뭔지 한자를 해석해가지고 저 직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브루란 말은 하라는 태양과 같죠. 뿌루. 이 뿌루가 프린스 로열입니다.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단군의 2세 왕이 헤브루입니다. 부르란 말은 해란 말은 태양이란 뜻이고 부르란 말은 황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조선 그러잖아요. 기자조선의 기자가 뭐냐면은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뭐냐? 그냥 기지라는 기자니까 천만에 기자. 요게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자란 말은 태양의 아들이야. The son of the sun. The son of the sun deity. 그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해석해서 기자 조선은 거짓말이니만 주나라,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야. 이런 역사적인 아주 사실을 갖다가 전부 왜곡해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가 아니야? 그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김알지라고는 말을 합니다. 김알지. 그래서 알에서 나왔다. 뭐 대개 이거 알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아주 정통 어원과 역사 사실과 부합되는 양으로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면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모르면 난 정말 모릅니다. 내 다시 배워야 돼. 이러면 떳떳할 알 수 있잖아. 근데 모르는 걸 아는 것 같이 하면은 이것이 죄악입니다. 일본 놈들이 사람 아닌 야만이라고 그랬지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래요. 예를 들어 나하고 일본 학자하고 대화해서 뭐 어원을 풀이한다든가 역사를 얘기할 적에 자기보다 실력이 우월한 사람은 즉석에서 하이 선생 즉시해요. 즉시한다고. 한국 사람은요, 지가 알면 뭐래. 나는 나대로 하는데. 이러니 만나기가 싫어. 이렇게 양심 없는 그 학자라든가 사람은요, 발전 못합니다. 절대로 발전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잖아. 어떤 기독교 목사가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기독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묻더라고. 당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 대답을 못하더라고. 대답을 못해. 간단하게 가르쳐줄게.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 퍼프요. 교황이요. 교황하고 이 간판을 걸어놓고 여기다 기도하면은 기도발이 받습니까? 그 간판 걸어놓고 거기다 기도하면 기도발 받아? 안 받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실망해가지고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요 다름 아닌 스톱비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신이 돌아버려. 정신 돈 사람을 disoriented in the faculty of mind. 머리가 돈 사람을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웹스터 사전에 정확히 disoriented the faculty of consciousness. 그걸 광신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광신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눈이 멀어. 감정이 들끓어서 눈이 멀어. 앞을 못 봐요. 두 번째, 안질뱅이가 돼요. 세 번째, 간이 녹아버려. 우리가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너무 excited?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간이 녹아버려. 간 녹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안질뱅이 되지.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한 게 기도발이 안 받는다고 화가 나니까 눈에서 화가 치밀어서 눈 못 보냐. 그래서 눈 못 보고 안질뱅이 되고 간이 녹아버려. 그거 가지고 되겠냐? 네, 질문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된 종교관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면 저런 어떤가 불교는 극락세계 간다고 요리령을 올리고 별짓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요. 나는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을 읽어보니까 오리어투생이에요. 오리어투생이라. 그래서 내가 1400년 만에 원효 신화 논술 오류 1400년 만에 밝힌다는
평론을 썼습니다. 700페이지에 달합니다.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불교, 내가 그러잖아. 극락세계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가. 이건 하나의 개념이요. 노그마틱 아이디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서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극락세계에 있는 겁니다. 온갖 환란과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극락세계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 내가 스님이라는 사람들한테 내 스님 소리를 안 합니다. 니가 뭐 하나? 얼마 전에 조계종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찾아왔노? 그랬지, 그랬대. 그 호남 사람이야. 아, 박사님 보려고 그래. 내가 동물원에 뭐 호랭이가 사자가. 그랬더니 박사님 강연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럼 들으라고. 내가 한 시간 오원과 불교 철학에 대한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저 박사님한테 삼배 올리고 가갔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절은 못하라 절이야. 내가 무슨 선왕당이야? 그랬지. 그러고서 절을 하고선 가더래요. 가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대단한. 우리가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 화란당, 잘 갔어? 네, 그랬지. 난 스님 소리 아니야. 그냥 화란당, 그래. 그런 저, 이놈이. 얼굴 있는데도 화란당, 그래요. 요즘 왜 그렇게 연락도 안 해요? 그럼, 아, 좀 바빴습니다. 그래. 어, 그래. 내가요, 뭐, 그것만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이 새끼들 공부 안 하니까 대가리가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놈한테 내가 못하라 그래. 스님, 스님하고 엎드려 절하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스님이다, 비군이다 와도 되게 뭐 하려고 왔노? 말할 거 있으면 말하라. 그런다고. 역사 공부하고 어원 공부하고 우리 문화 공부하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신감이 넘쳐. 영어로 말하면 confident. 그 다음에 뭐예요? 창의적에. creative idea. 세 번째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긍지를 가지고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내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친구가 뉴욕에 있는데 준하가 따로 오더라. 야, 빨리 와라. 어딘데, 그러니까. 아, 마라탄이야. 여기 저 뉴욕 주지사 코모하고 술 한잔하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얼른 택시를 타고 갔어. 넓은 홀에서 저기 앉아서 이제 두는 몇 놈들이 앉아서 술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내가 좀 도도한 사람이지. 가자마자, 요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하이! 가만히 가만! 딱 그러니까 그 술 먹다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You are one of the excellent governor ever since the history of New York State. Is that right? 그랬더니 Yes! 그러면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꽉 껴안더라고. 껴안길래 내가 You are my one of the best friend 하고 등허리를 딱딱 쳤어. 그러니까 Yes, yes. 그러고 나서 술 한 잔 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짱이 나왔냐면 우리 문화, 역사, 철학을 배우니까 이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뉴욕 주지사는요 대통령보다 더 높아. 감히 그 사람 앞에 그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 이겨봐라 과밥 나 뭐야 친구 불러도 되지. 그러니까 그놈이 벌떡 일어나길래 엄마는 best friend, okay? 이게요 내가 93년도 시민권을 갖다 시민권을 반납했어. 그리고 저 영사관에 가서 내가 다시 미국 간다고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영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미국 가면 안 올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자마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영사도 Mr. Honorable,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nsense. What a damn shit.
욕을 팍 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야, 봐라. 너 그 애플리케이션에 뭐라 했어? Application indicated that I am a professor and a doctor of a university. What a damn shit. 그래. 그 100년 대사관 역사상 최초로 나한테 공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내 자신감이 있더라고. 이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오. 예를 들어요, 미국에서요, 석사과정, 나같이 그렇게 한 사람은요,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한국에서 이 석사점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반지로 갈기면 말이야. 지가 맞지 안 받았어. 내 영어 발음 하거든. 뉴욕 영어 안 해요, 내가. 물 한 마울인데,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please. 이거 스코틀랜드 영어예요. 이 영어로 하니까 이놈 소리 그냥, 이거 뭐 영국 태생인지 어떻게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I was born in Scotland and reared and educated over there. And came to New York and 30 years ago. I lived in the Harlem. 그래버리지. 그러냐고. 요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나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설봉, 평양봉, 기계체조 1등이요. 내 60대의 나이에 우면산에 올라가서, 그 철봉 대처한 사람이요. 그건 지금도 내가요, 젊은, 농구학군 잘 댕겨보면요, 젊은 놈 몇 놈 그냥 내 때려 눕힐 자신 있어. 됐어.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 나는 최소, 두 시간에 강사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1,000,000원 받아. 그건 좀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회에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질문하시려면 질문하세요. 이거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범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우리가 일본 놈들이 이걸 긴생, 그리고 기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김이 아니라 금입니다, 금. 우리 금이요. 금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산스크리트 깜이요, 깜. 대통령 깜. 장군 깜. 깜이잖아. 깜을 금이라고 부른 거라고. 그 산스크리트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리란 말이 뭐냐면, 산스크리트 아르, 아리, 아리랑. 이게 뭐냐면, 왕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디라고 그래요.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인데, 이게 깜, 헤드깡인데, 지혜가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A king, 또는 premier king, a king of kings. The supreme king of all kinds of kings of knowledge, wisdom.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출중한 왕이다 하는 뜻이 김알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스크리트로 요 아르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르. 아르라 이렇게. 이건 왕이야.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에서 이 알 자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요 알자는 킹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나씨가 있잖아요. 이 나씨성. 이 나씨가 전부 왕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씨 뭐 나나 이 사람 나씨 있잖아요. 그것은 왕족이라는 뜻이요. 아리라는 건 신실한 임금 또는 respectable, honorable king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랑이라는 뜻은 서둘러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이고 또는 신실한 플러스 랑이라는 말은 이별한다는 뜻이요. 이게 한자로는 인왕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임금이 그 이별하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
마고성에서 살았고 히말라야 언저리 살다가 기후변화, 지질변화 또는 지진 등등으로 해서 가뭄이 들고 상나라 때는 7년 대한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떠나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 가시지만은 가슴속은 아리다 이게 아리고 쓰리다 이게 쓰리랑 쓰리랑 쓰리라 쓰라리요 우리가 가시는 님 길에 밝은 빛을 보리오리다 하는 말이 쓰리랑이야. 떠나가시는 님께 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밝은 광명을 뿌리리라. 유명한 소월시에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쓰리랑 쓰리랑 그때 밝은 광명을 뿌리오나 가슴은 무너지나이다 하는 말이 쓰리랑 쓰리랑 쓰라리요. 지금 여기까지 끝내볼까요? 예, 연속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을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 강의 끝나기 전에 특별하게 미리 준비해 오신 질문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도 그 다음에 하시고 먼저 우리 한상원 우리 회원님 운영위원 질문. 아까 한자는 우리 독일어에 맞는 거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도 그러면 우리 한자는 동의적 문자라는 거. 예. 그걸 산스크리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어떤 비밀을 찾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정문이라는 운서가 있습니다. 이게 신숙주. 신숙주 선생이 이 찬술 하신 겁니다. 근데 한자, 12,000자에 달하는 한자를 그 밑에다가 운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날일자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달아놨어요. 날일자를 어째서 이렇게 다르냐 이거지. 삼각형에다.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 이거 산스크리트 모르는 사람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이 무슨냐면 IRE로 산스크리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르란 말이 뭔가 산스크리트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가 일어난다. Arise as a sun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 해가 일난다 그래. 해가 일다. 일어난다. 또 경상도 말로 아이들이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애들 보고 일나라. 일나라 마하노 그런다고 일어난다는 말과 이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날일자는 산스크리트 표현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돼요. 그것이 동국정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산스크리트 풀어냈습니다. 풀어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거한다는 제자를 씁니다. 그 동국정운에는 띄어라고 써놨어요. 왜 제자를 띄어라고 써놔? 전라도 말로 띄어부로. 그 친구 띄어부로. 혹 띄어부로. 그 말이더라. 그러면 산스크리트로는 띠야 부르자. 띄어부리지. 띄어부리지. 이거 놀랍잖아요. 이거를 내가 착 계산해가지고 700페이지에 달하는 동국정운 실담을 추석서를 만들어냈어. 이거를 컬럼비아 대학 등등 명문대학 도서관에 하고 감사장이 4번, 5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동서원의 뿌리고 동시에 한자가 동서 우리 동이족의 문자라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선양하고 역사를 선양한다 하지만은 신숙주 선생이 찬술한 이 어마어마한 운서야말로 동서고금에 둘도 없는 최고의 우문서이며 신숙주 선생이야말로 동서고금의 최고의 성현이다 하는 말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사륙신과 관련해 가지고 단종 신숙수 선생을 배신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륙신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륙신 조선왕조 세조 2년 6월조 6월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신숙수 선생이 배신자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단종을 복위하기 위해서 증인지, 성산문, 박팬년, 하위지 등등 경상도 파들이 무슨 정치를 했냐면 단종을 애워싸고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권신 정치요. 권신 정치를 하고자 단종을 외웠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세조가 1453년에 영의정이 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단종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1455년에 세조가 됐습니다. 그때에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환송연회를 하게 돼요. 그때 성산문의 아버지가 성송입니다. 성송하고 유흥부가 그 연회 석상에 은검, 칼을 들고 배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산문의 아버지하고 유흥부가 그 자리에서 세조를 목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성산문 박팽년이 그 사람들이 세조의 엄명으로 처단을 다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사꾼입니다. 모사꾼이라는 것이 왕조실록 세조 2년 6월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숙수 선생은 배신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애국자다 하는 글을 내가 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야. 산스크리트 문자가 50자야. 알파벳가 50자인데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아이웨어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글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신미대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미대사는 법주사 복천함에서 있던 그 대사입니다. 이제 세종대왕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미대사를 불러서 법사를 베풀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현전을 만들면서 학자가 필요했어. 그때 이제 얘기하니까 산스크리트, 버머지, 티베트 말, 또 한문 경전 등등이 아주 해박했어. 그러니까 집현은 학자로 임명해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글자를 만든 후에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아마 시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는 뭐냐 하면 도감이라고는 직책을 받았어. 도감은 지금으로 봤다면 정부의 출판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정부 서류를 다 하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돌아가신 후에 해각존자라고는 그 시호를 호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그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은 세종대왕이지만은 절대적인 보필한 신하가 바로 신미대사다. 신미대사는 왕조실록에 보면은 말 타고 궁중을 들어갑니다. 말 타고 궁중 들어가. 그래서 박팽년이나 모든 신하들이 어찌 우리는 바깥에서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찌하여 신미대사는 말이야 말 타고 궁중을 갈 수가 있느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선왕께서 하신 일이니 너희가 할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신미대사가 말 타고 궁중을 드나든 사람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신미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당시 그것을 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사님,
직접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고 잘 들었고요.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내가 귀가 좋지를 않아. 예, 상스크리트어를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팔리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팔리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범어를 차용하면서 쓰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팔리어와 상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고 1500여 년을 지금 범어 쪽에서 들어온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조상에 대한 문제냐, 언어만 차용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불경을 파리어로 기록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불경을 경지팔 쪽에 다시 산스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말과 산스크리트 말의 관계는 거의 사촌입니다. 거의 사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대부분 드라비다 말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타밀 말을 많이 써. 그 다음에 파리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가 80% 90%라면은 다른 건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뭐든 뭐 나는 이라는 말이 타밀어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노인네들은 나네 나네 그런다고. 그 타밀 말이야. For myself, I am the very person you are talking about. 내가 그대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야. 그러니까 for myself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나네 나네 그런다고. 그 산스크리트 티베트 말이야. 이제 뭐 타밀 말입니다. 그래서 순연한 산스크리트가 우리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산스크리트이면서 대부분 저 타밀 말도 쓰고 드라비다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 불경 기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산스크리트로 불경을 연구하고 그거로 다 논문을 쓰고 기술학술 논문이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섞어 쓰고 타밀 말이다 뭐다 이렇게 해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뜻을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근데 파리 말로는 니바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경을 지금 번역해보면 전부가 산스크리트지 파리말 없어. 한문 팔만대장경을 섭렵해봐도 거기에 대부분 산스크리트지 그것이 파리말이 섞여있지 않습니다. 강 박사님 알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영 이거 말을 안 듣네.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 다들 들으셔야 되니까. 강 박사님 그 유명한 그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탐나국에서 지금 하늘로 날아왔습니다. 예, 탐나국으로 근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사구출 높당거렴 신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사구출 높당거렴 신이 존쭈맹이시라. 이건 전혀 산스크리트하고 이게 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듣기로 하고 지금 그 몇만 년 전에 지금 약간 대륙의 얘기도 다 드리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과거를 알으셨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이크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과거를 말씀다 해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박사님의 견해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뭐냐면은 지금 역사 연구를 근본적으로 어원을 잘 어원 연구를 먼저 하고 또는 역사 연구하면서 어원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어원을 탐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역사 연구하면서 어원을 반드시 보실 것. 그 다음에 훈민정음으로 다 이제 우리 한글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노벨상을 타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쓰는 거는 너희가 썼지 우리는 모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내가 보니까 태백산맥 태백산맥을 내가 샀습니다. 보니까 썼지만은 사투리도 있지만은 읽어봐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저 뭐야 노벨상 받아도 괜찮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저 황순원 씨가 유명한 큰 소설을 썼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그런 양반들의 작품이 사실은 그 노벨상 감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8년 전인가 성균관 대학에 그 노벨 사무총장이 왔었습니다. 왔을 적에 뭐 그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나중에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고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얘기하라고 연단에 가서 너희가 노벨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과 서를 가르고 있다. 대단히 편협하다 이거지. 그러면 어찌하여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저 유명한 타고르였습니다. 너희가 내 눈으로 봐가지고 타고를 정한 것이 아니야. 그때 캠브리지 대학 총장이 유명한 시인 예이츠였습니다. 예이츠가 타고르 쓴 그 원본 드라프트를 보고서 아, 이 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글이다. 이건 지상세계에 있는 글이 아니라 천상세계의 글이고 구약성경의 아가서라든가 어마어마한 글이 있지만은 그것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그 양을 스코틀랜드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동양의 타고르한테 문학상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느냐고 강력하게 아마 진언을 했던 거냐. 그래가지고 결정한 것이 타고르였습니다. 네, 그랬지. 그랬더니만 뭐 저기들 뭐 변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변명한 건 좋은데 우리가 쓴 작품 자체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한글로 썼지만은 괄호하고 한문도 쓰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쓰고 또는 영어로도 해석하고 이런 주석을 다뤄가면서 쓰면은 내가 보면은 태백산맥 같은 거 그것도요 그 노벨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또 황순원 씨가 누가 한 거 있잖아요. 그저 여중가 그 양반 작품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작품의 스케일이라든가 이거로 봐도 대단한 건데 이게 못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그저 지식인 지성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한테 한국 한글 너희가 썼건 너희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저 노벨상 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듯이 반드시 주석을 달고 아까 같이 들어가기 나오기 뭐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거 쓰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한자로요 수천 년간 학술 언어로 아카데믹 랭귀지로 그 썼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그 함부로 써놓으면은 그 누가 그 장난인도 아니고 지금 대학 강단에 가보세요. 아이들이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엉터리로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엊그저께 내가 이긴데 저 성균 저 뭐야 숭실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value of이라고는 말을 써놨더라고. 무슨 말이야?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value of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냐면 promote라는 말을 써야 돼요. promote. 내가 소위에서 중위로 promote it to the first lieutenant. 중위에서 대령으로 한다든가 promote it to major or captain. 이래야 되는 거지. value of이 뭐냐고. 이런 식의 오늘 젊은 사람들 교육이 한자를 무시하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 학술 언어로서 중국말 한자를 대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역사 연구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적에 반드시 한자로 쓰세요. 그리고 괄호하고 한글로 쓰고. 이 한글 학자들이요, 한국을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면 다 된다고. 문화가 단절되는데 무슨 말이야? 문화 역사가 단절됩니다. 그 무서운 사실을 왜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학술 연구다, 역사 연구다, 문화 연구다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동문을 찬솔한 신숙주 선생 같은
위대한 그런 그 음문학자를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드디어 600년 만에 내 그 비밀을 파헤쳐가지고 신숙주 선생은 동서고금의 최고의 음문학자요. 성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선생이 아니야. 얘네는 선상님입니다. 얘네는 선상님이에요, 선생님. 예. 상. 이게 선생, 야, 선상님이지 선생님이 아니야. 어디서 엉터리 없는 그런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서.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못다 하신 말씀은 이따 디프리 시간에 시간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도록 하시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 대스카기신 강상은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